반갑습니다. 그냥 필라델피아 한인 장로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또 불러주셔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월 한달좀 쉬고 싶어서 연수로는 3년째 하고 있는데 한달 쉬고 싶어서 쉰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냥 기회를 딱 잡으셔가지고 한번 해달라 해서 왔습니다.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라고 주부에 적혀 있습니다만은 다른 관계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적인 관계는 그냥 주일날 낮 예배 설교 매주 그냥 다음 주 하시면 하십니다 하면 또 다음 주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설교를 너무 길게 했는데 실상 오늘도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에서 했던 설교입니다. 보통 한 40분이 넘는데 25분에 줄여야 할 텐데 큰일이 났습니다. 그래서 25분 조금 넘으면 제가 끝내려고 그리 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아버지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셔서 말씀 전하는 이 아들이나 듣는 아버지의 귀하신 자녀분들, 주의 종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친히 오셔서 좌정하시고 음성으로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필라델피아 한인장로교회에서 설교할 때는 영생은 지금 살아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했습니다. 네, 지금 영생을 살아야 합니다. 종종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 개념 속에는 제게도 그렇게 있었습니다. 영생은 죽어서 천국에 가서 얻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오랫동안 많이 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명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을 보거나 들어갈 수 있는 것도 거듭난 자여야만 한다고 그럽니다. 예. 거듭났다고 하는 건 생명입니다. 이것 없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이 거듭남을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진정 구원받은 사람의 자의식 속에는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선포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교회 다닙니다. 그래서 구원받았습니다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기 전에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옛것은 완전히 지나가 버렸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여야 합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이 저와 아무리 목사니까 설교를 잘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헛것입니다. 헛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과 에베소서 4장과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하셔서 영생을 사는 표준을 하나님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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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심과 같이 너도 그렇게 하라 그리합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보아도 주께서 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함으로 영생을 사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 먹으면서 마시면서 숨을 쉬면서 일을 하면서 예배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영생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헛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오늘 제게 말씀을 하면은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신 것처럼 제가 설교를 해야 합니다.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셨으니까 네가 능력이 없으면 너는 설교하는 것이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태도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설교를 하라. 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저는 종교 활동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아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좋은 방법이 성경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리합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와지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을 입어서 영생을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계시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셔야 합니다.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예수님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사는 정도가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게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실 때 기계적으로 살지 않으셔요. 저도 운전을 하고 왔어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에게 야 빨리 가랴, 천천히 가랴, 늦게 가랴, 레프턴 하랴, 라이턴 하랴 묻지 않습니다. 그냥 밟는 대로 갑니다. 사고가 나도 자동차는 거절을 아니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사시는 것이 영생인데 영생을 사시는 예수님께서는 자동차 몰듯이 그렇게 살지를 않으십니다. 유기적으로 사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건강해진다, 부자가 된다, 성공한다. 이건 아주 아주 지엽적인 겁니다. 정말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어떻게 사시는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면은 구원 얻는 중생의 교리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이처럼 중생 한 자가 열매를 맺어야 된다. 맺어도 풍성히 맺어야 한다. 이 열매를 맺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오늘 주제어면은 영생을 사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보이시는 중요한 진리는 거듭난 성도가 필히 맺어야 하는 열매에 관한 것인데 이 열매는 생명의 결실입니다. 생명 없이는 나무의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이전에 생명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서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듯이 여러분 안에 내 안에 주님이 사셔야 하고 내가 주님 안에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셔야만 가능합니다. 생명이심이 영생이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심을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시고 이어서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한 방편을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건 모두는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경을 외워라 그러지 않으셔요. 그러지 않으셔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해라.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많이 다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 주님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생명으로 내 안에 거하시면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은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입니다. 지금 내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내게 들려져서 주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것 아니고 옛날에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있는 것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이 지금 주님이 내게 하시는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집니다. 거기서 주님과 나와의 교제가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생명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성경에 대한 정의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이다 입니다. 요한복음 35장 39절에 보면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하십니다.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상들은 성경 박사들입니다. 성경을 줄줄이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 말씀하신 대로 구약 성경을 박사같이 알고 있고 줄줄이 외우고 있고 심지어는 가르치고 있는데 그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눈에 보이게 오셨는데 몰라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성경 말씀이 주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게 들려져야 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모르면 성경을 아는 것은 철학을 아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철학은 자랑이라도 좀 할 수 있겠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은 내 속에서 영생으로 살아야만 합니다. 외우는 걸로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여기 오신 분들이 모두가 다 성경을 가르치실 수 있는 분들인 줄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신학적인 교육이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아서 저는 이 말씀 앞에서 떱니다. 떱니다. 헬라의 히브리를 능통해서 성경을 가르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는 자 되게 하시고 그러기 전에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순종해드리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사는 그런 영생을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이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주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기 때문에 주의 계명이나 말씀이 무겁지가 않습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주님의 말씀이 기쁨으로 내게 오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이 내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자연적으로 그냥 종교 윤리로서 성경을 지키고 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지켜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데 어느 땐가 이르러서 주님을 배울 때 외인처럼 하지 아니하고
욥이 외친 것처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주님이 사시고 주님의 말씀이 음성으로 들려져서 영생을 살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서 영생을 살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과 로마서 8장 9절 10절을 종합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다고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과 이 말씀을 종합을 하면은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지요. 그죠? 손자, 손녀들, 아이들, 자녀들 키울 때도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은 여기 있다고 가르쳤어요. 새들 그럽니다. 예수님 어디 계시냐 하면 여기 있다고 애들이 그리합니다. 그들 모르지만 가르침 받아서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성숙해서 성경을 읽을 줄 알고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자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사건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레마로 들려져야 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기록된 말씀 읽을 때, 전할 때, 들을 때, 배울 때 우리에게 레마로 들려지는 역사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지 않으면 결코 레마로 들릴 수가 없습니다. 예, 성경 지식으로는 전달될 수 있고 성경 지식으로 받아들여서 지식 축적은 될지언정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신 주님이 내가 닮아야 할 그분이 지금 여기서 내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신 건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없이는 이 말씀이 들려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말씀 밖에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영생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경 주셨고요. 기록된 성경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성령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얼마나 영리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IQ가 얼마나 높으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혜의 근본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IQ가 50이 못 되는 자 안에서라도 역사하십니다. 다른 건 전혀 모를 수 있습니다. 다른 건 전혀. 그러나 그의 안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한글이나 영어를 알아들어서 설교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그 단순한 말씀 속에서 성령 하나님은 그 말씀을 그에게 레마로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유식한 자에 되면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것을 믿고 말씀 증거할 때 할렐루야 역사는 성령이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영생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성령 충만하셔야 합니다. 머리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도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선 삼위일체 교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어떻게 씻는가 나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게 참 귀한 말인데 이게. 믿습니다. 여기는 이해가 안 됩니다. 수치가 안 맞습니다.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레마로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을 대할 때 성경에 있다가 아닙니다. 성경을 넘어서서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아멘. 주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알아듣게 됩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순종하고요. 그냥 순종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게 하소서. 아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주십니다. 이게 들으셔야 합니다. 이게 들려줘야 합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이해가 아닙니다. 생명으로 그 인생이 돌아가는 여러분과 나의 인격이 돌아가는 그 영의 그 생명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산 말씀으로 지금 들려주십니다. 이렇게 들어 살 때에 이 삶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삶이고 이 삶이 내가 살지 아니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고 이 삶이 내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리합니다. 아는 것. 아는 것. 여기 안다고 하는 것은 아마 여기 여러분과 저는 제가 김종환 목사님을 몇 년부터 아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몇 년 전부터 조금 알아왔고요. 제일 잘하는 게 제 아내입니다. 내년이면 결혼 50주년인데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지금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알았습니까? 함께 살면서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과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근데 얼마나 아십니까?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영생을 살면서 압니다. 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 가지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 교육을 할 때에도 교회에서 신앙 교육을 할 때에도 성경 지식 전달이 아니고요. 교회 생활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알려줘야 합니다. 주님을.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는 거지요. 그 주님을 알면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생을 살면서 주님을 닮아갑니다. 억지로 닮아가려고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죽어도 안 됩니다. 억지로 닮아가려고 하면 가짜 나옵니다. 가짜. 가짜. 오늘날 교회에 가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속 인격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설교, 그 인격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 누구 그렇게 대수입니까? 가짜. 여러분과 제가 주님처럼 들려가면 죽어도 못합니다. 죽어도 안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사시면 됩니다. 그죠? 주님이 사시면 됩니다. 주님이 사시도록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 주님,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이 하십시오. 주님이 하신다니까 합니다. 하면서 누구 바라봅니까? 주님 바라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구처럼 되죠요? 예수님처럼 되어집니다. 이것이 인격이 되어집니다. 이것이 성품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종종 믿어오면서도 자기 성격을 탓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성 가지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개성 가지고 안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깨달은 후부터 내 성격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성격 가지고는 안 돼. 내 성격 탓하지 마. 주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 아멘. 하나님의 성품에 내 성품이 따라가고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한 말씀만 인용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산다 그랬는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12, 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계셔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 돼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십니다. 로마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 믿으면 뭐 받아요? 구원 받지요? 구원 물르지 않지요? 뺏어가지 않지요? 구원은 따놓았다 당상이다. 그렇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 하십니까?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찌할 것이로되 반드시 예외 없이 어찌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소름이 끼쳐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그래도 육신대로 살면 죽습니다. 여기 죽는 날은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갑니다. 그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어찌하면 죽이면 살리니 옛사람을 날마다 벗는 은혜 있으시기 원합니다. 옛사람을 날마다 벗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새 사람을 입어 영생 사는 귀한 은혜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아들이 미련하고 불충하고 깨달은 대로 다 살아들이지 못하지만 살려고 노력하면서 말씀 증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방도로든지 듣는 자들에게 깨닫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종교인 되지 아니하고 영생을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